이번에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 이야기냐? 바로 요즘 초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와 머스크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요, 머스크를 보러 미국 텍사스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이죠.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 현장을 보러 간 거라고 하는데, 김유민 기자, 상당히 어쨌든 머스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시각 19일 오후 4시 텍사스주 남부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을 찾았습니다. 머스크의 우주기업인 스페이스 스타쉽의 여섯 번째 지구 궤도 시범 비행을 지켜보기 위해서인데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의 줄임말, 빨간색 모자를 쓴 트럼프 당선인, 발사장에 도착해서 머스크랑 포옹부터 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등 트럼프 측 핵심 인사들과 함께 이번 발사와 관련된 설명을 머스크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 준비만으로도 상당히 바쁠 것 같은데, 워싱턴도 아니고 플로리다도 아니고 텍사스까지 그냥 순전히 머스크 때문에 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대선 승리 이후에 동선을 최소화하면서 플로리다 마러라고 사저에서 새 정부 출범 준비에 몰두해왔는데요. 때문에 텍사스까지 이동해서 로켓 발사를 직관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퍼스트 버디, 머스크 CEO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보여준 장면이라는 건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여섯 번째 지구 궤도 시범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트럼프와 머스크의 이번 밀착 행보가 이렇게 또 주목을 받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보니까 머스크와 트럼프의 오랜 참모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트럼프 2기 인선 과정에서 머스크의 입김이 강해졌는데요. 예.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선 공동 대통령이냐 이런 불만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 불만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요, 트럼프 2기 참모 인사를 놓고서 엡스타인과 머스크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엡스타인은 2016년 트럼프 첫 대선 도전 때부터 캠프에서 트럼프를 도우면서 충성심을 인정받은 핵심 참모입니다. 변호사로서 여러 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해왔던 인물인데요. 한편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공식 기부금만 1,700억 원을 쏟는 등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죠.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요, 머스크는 엡스타인의 인선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지적했고요. 엡스타인은 여기에 발끈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13일 트럼프 자택 만찬 자리에서 다른 손님들도 다 지켜보는 가운데 머스크가 인사 정보를 포함해서 인수팀의 각종 정보들이 언론에 유출됐던 책임을 엡스타인에게 돌리기도 했다는데요. 엡스타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두 사람 갈등 폭발했다고 합니다. 미 정가에선 두 사람의 충돌을 신구 권력 투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신구 갈등설이 불거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머스크의 로켓 발사장을 찾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머스크를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좀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그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머스크, 일론 머스크에 힘을 싣는 인물 또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이 킴 카다시안입니다. 킴 카다시안이 갑자기 등장해서 놀랐을 텐데, 이 엄청난 셀럽 킴 카다시안이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영상을 올린 게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 본인 SNS에 올린 건데, 저게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저렇게 손을 내미니까 바로 손아트를 만들죠. 예. 정말 사람처럼 바로 즉각 반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인사도 저렇게 하고요. 또 춤을 추기도 하거든요. 저렇게 소나트도 만들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옵티머스 정말 저 춤이 좀 트럼프 댄스가 아니냐. 따라한 거 아니냐. 네, 그런 것까지 나오는데 정말 사람처럼 춤을 추죠. 어쨌거나 이렇게 이 영상, 테슬라 주가가 2%가 올랐는데 이 카다시안이 올린 영상이 좀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재밌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